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껌아이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쌍딱지. 이렇게, 이쪽은 하얀색, 이쪽은 파란색. 이런 식의, 딱지를 잡아볼 건데요. 준비물은 똑같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가 있어. 가이드라고.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두 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중에서 일단 딱한 장을 뒤집어서 하고 싶은 색깔이 밑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이 쌍딱지를 만들 거 접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각형을 접어주시고, 이쪽에서 반으로 또 정사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이러면 이런 게 나왔죠? 펴주시고, 일단 하나를 두 장이 나올 건데, 이두장다 이렇게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그럼 이게 남겠죠? 이거는, 하나는, 하고, 이렇게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하나 접어주시고, 하나는 반대편으로 위로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저는 나침반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양을 다른 색종을 로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시고 이렇게 맞춰서 쭉쭉 또 펼쳐주시고 이렇게 대고 하면 더 쉬워요. 이게 있으니까 일단 이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맞게 접어주시고 반대편으로도 한번 잡아주시고 무조건 이거의 반대편인 위로 접어줘야 된다는 것.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멍 뚫린 곳이 있어요. 이쪽에 하도록 쭉 위로 접어주시고, 이거는 밑으로 접어요. 이거는 위로 접었다면 반대로 이거는 밑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 포켓몬에서 나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했다듯이 이런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머니. 이걸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로 이제 끝입니다. 하고, 이게 똑같은 게 나오나 한번 봐주시고, 펼쳐주세요. 다는 아니고, 이 양쪽만 펼쳐서, 딱지 접는 기본 방법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쭉 접어주시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옆으로 하고, 이 밑으로 쭉 넣어주시면, 이런 딱지가 완성되는데요.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보시고, 처음에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더 나아요. 이쪽에서 이 빨간색 이걸 이쪽을 만나도록 이쪽 첫 번째 장은 이쪽으로 갔는데 두 번째 장이 이쪽을 오도록 그 다음에 이쪽 하얀색 장이 이쪽으로 위에 있던 잠깐만.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안 맞을 경우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짜부터 이렇게 안 맞을 경우에는 해주시고 갈 길이 이렇네요. 그냥 접다 보면 나와요. 쭉, 쫙, 이쪽에 넣어야 된다. 아닌데. 일단, 나왔다. 이게 제일 쉽네. 저만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밑을 접고 이쪽을 접고 이게 이쪽 한 장이 들어져요. 이쪽을 최대한 밑으로 낮추고 비상구처럼 쭉 밀어 넣으시고 그러면 이쪽에 있죠? 이거를 쭈르르르 하면 나만의 딱지 완성. 네, 아무튼 완성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나만의 딱지 이란 나만의 쌍딱지를 접어봤는데요. 이거는 뒤에 절코 이런 식으로도 쌍딱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잘 분리돼서 자, 이건 솔직하게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아무도 없는 그런 딱지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접는 거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창작해서 접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가 알려줘서 자기가 처음 창작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창작한 거를 따라서 접고 유튜버이신 분들은 이렇게 접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쌍딱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두